동구가 산수 일동과 계림 일동에 대한 사회보장특별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동구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8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 지원합니다. 이를 위해 산수 일동과 계림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나눔 실천단 등으로 구성된 복지 공동체를 위촉하고 사업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